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2024년 네오테크에서 이런 개파 데저트 이글이 왔습니다. 데저트 이글도 지금 오랜만에 젠쿱도 꺼내오고 우랄도 꺼내오고. 어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어, 예. 아니 미리 대기 타듯이. 네. 대표님 왜 이런 네. 여기 아 예 아, 직원들 네. 근데 토요일 일을 다 출근하네요. 네 단은 아니고. 아 네. 오늘은 단데. 이 행사를 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본에는 오토 살롱이 있고 네. 미국엔 세마가 있고 한국에는 구두두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는 네오테크 모터 페스티벌이 있다. 네오테크 모터 페스티벌. 저희가 일단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 행사가 메인 행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카밋을 또 작게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좋은 차들을 계속 선발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현금 후원도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진짜 외국에서도 보러 오는 그런 이제 행사를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행사 인포메이션 위병소입니다. 위병소에 뭐 참가 저 위병소에 위병 조장이 지금 10명이 넘어. 오늘 최고 상품은 뭔가 최고 상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오테크 100만원 상품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교환권 막 이런 거 브레이크 그냥 저희 회사 제품 모두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럼 100만 돈 얹어가지고 원.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하버 캠프 피스톤 사운드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타고 온 차의 발통 워크였죠.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유튜버 데저트 이글이라고 그 개 조그만한 유튜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발통은 이런 거 끼셔야 됩니다. 와이드 바디 왜 했냐? 이런 휠을 끼기 위해서 한 거죠. 지금 보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인업들이 또 여기 많이 또 전시돼 있고 와 VSXV 예 11.5제 20인치 바로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못 본 그런 신상들 같은데 아 조금 있다가 예 발통은 뭐다? 와크 이건 뭐야 이거는 아, 타이니봇 또 요새 잘 나가는 저 랩핑지 그거라고 알고 있는데 뭐 오늘 타이니봇에서 출품한 자동차들도 많고 이거 해줘야 된다고 꽝 나와라 꽝 나와라 꽝! 데칼! 꽝! 저 뭐예요 이거는 메롱은 뭐예요 저거? 라벨트 저희 앞에 커피 아 실례지만 지금 인터뷰 한번 가능하신가요? 저요? 네 제발 아 안 해주면 제발 아니, 커플 아 너 왜 커플 아니야 아니 근데 티니봇 이거 후드티 있어가지고 관계자세요? 아니요 그럼 이뻐서 산 거예요? 타이니봇 빠돌이 빠돌이? 네. 타이니봇이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유튜브 데저트 이글 채널이에요 네. 아 제발 한번만 아유 얼굴 이뻐가지고 인터뷰에다 저 플로팅 아니야 제발 형 어? 네? 티니봇에 대해서 왜 멋있어요 여기? 그냥 스타일이? 아 네 멋있잖아 아 줄이 긴 거 보니까 여기 뭐 뿌리는 게 맞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혼자 왔어요? 네. 아니요 여자친구랑.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희 되게 선량하고 건강한 채널인데.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경북 구미에 사는 26살 오천진입니다. 26살 구미 네. 갔다 왔고 구미,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니까요? 아 동갑 26살. 동갑 CC예요. 동네 친구에 소개해놨어요. 친구였다가 친구에서 연인 후 네? 예. 자 그러면은 자 바로 물어볼게요. 사비하지 말고 자 여자친구의 매력은 눈 남친구의 매력은 오케이 이 행사를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아반떼 N 오너로서 N 오너 차 좋아하는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 미스터 아직도 안 샀어? 미스터 왜 안 샀어? 빨리 샀어야지 미스터 가자 야 지금 쇼런하고 있네 쇼런 자동차로 하는 취미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드리프트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공간 민원이 없고 소음 뭐 지랄 안 하는 그런 아주 예 그런 공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나네요. 우리 친하니까 헤드를 안 모들어. 자, 행사. 자, 빨리 저기 카메라에다 소개. 아, 죄송해요. 아, 저는 저기 렉서스 차주고요. 대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여기 됐고. 아, 야, 씨. 감독님 미아타로 저런 거 하고 싶죠? 에이
여기 고선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최근에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벌레들을 일이죠. 존나 때려잡았던 벌레 얘기 한마디. 벌레 얘기? 네, 네. 버러지는 네. 다 퇴출해야 됩니다. 예, 뭐 사회에서 다 묻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걸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 저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네오테크에서 준비한 행사에 또 영광스럽게도 저의 그 일본에서 가져온 제가 전석기도 하던 RX7 3로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쇼론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3로타 네. 13B도 아니고 20B. 아, 예, 3로타에다가 터보 큰 거 올린 거 보십시오. 야, 터빈 크기 봐라. 네, 로터리 차들이 이렇게 엔진룸 열어놓으면 모양이 비슷해. 예, V마운트 같은 게 세팅해놓고 자, 데저트 이글 모스에서는 원래는 우랄만 갖다 놓기로 했는데 자동차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자, 우랄. 어? 회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비디오 진짜. 비디오. 인사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 저 유튜브 하고 있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어디, 그, 저기 그 본진. 이거는 제가 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무거운데 그만큼 S클래스처럼 편해요. 아, 네. 그렇구나. 자, 근데 약간 저속 주행할 때는 힘들지 않아요? 그런 건 있죠, 조금. 네. 좁은, 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좁은 길만 이렇게. 여러분, 그 데저트 이글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모신다고 합니다. 자, 세계적인 드리프터 강리지 캉. 네, 인플루언서 100만을 순식간에 돌파해버린. 인사 부탁드립니다. 데저트 이글 채널. 안녕하세요. 네. 강리지입니다. 전 지금 현재 해외에서 계속 드리프트 경기에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 네오테크의 후원을 받아서 또 더 열심히 동남아 진출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강리지입니다. 그분의 소개를 더 해드리면 세계적인 헬멧 제조사 HJC의 공식 엠베서더죠. 끝났어. 저는 이제 또 세계적인 오일 브랜드죠. 엔진 오일 선두주자 300V가 대표적인 물건으로 이제 모튤 엠베서더를 하고 있고요. 우리 리스트인데. 근데 이제 모튤 우리가 우리 채널 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의류랑 전자담배 베이핑을 만드는 회사 ASDF에서 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흡연을 즐깁니다. 미성년자만 아니면 흡연을 네, 미성년자 아니면. 자, 오늘 어떤 거를 또 보여주시러 오셨나요? 아, 저는 오늘 드리프트 쇼런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여기 돌아다니면서 좀 네오테크를 홍보하는 그 네오테크 대표 미녀로서 하이파이브. 그리고 여러분, 또 저는 해외에서 계속 출전하고 있었지만 한국 드리프트 문화에도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려요. 해외랑 좀 다르게 한국은 아직 튜닝이나 드리프트 문화, 좀 모터스포츠 문화가 좀 자리 잡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드리프트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좀 더 노력을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데저트 이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혼을 끌어만든 엔진오일,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 검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포르쉐 박스! 야, 이거 왜? 포르쉐가 왜? 에어쇼와, 와, 스탠스! 야, 지립니다. 매뉴얼, 오케이. 볼보 940! 안녕하세요, 데저트 이글이라고 합니다. 정상과 희망을 다하는. 아,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야? 클래식 볼보 코리아라고 940이랑 960 전용 후륜 볼보 전용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스톤 사운드의 236 97년식 BC 레이싱 일체형 서스펜션에 와, 휠이 DTM 17인치. 그 녹번은 이제는 훼손되면은 다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망치질을 펴야 됩니다. 아, 몇 살이세요? 한 중이요. 중학교 2학년.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걸리는 좋은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중2병? 형제간의 우애는 돈독한가요? 아니요. 훌륭한 사람 돼서 서울대 가라. 티코 유라시아 대장정 데칼복각. 야, 옛날 그 오리지널 티코 로고에 이게 그거 티코 마스터 코트 아닙니까? 복각을 한 것 같아요. 야, 귀엽다. 휠 도색도 얼마 전에 올렸네요. 이런 차가 멋있지. 당연히 매뉴얼 좋습니다. 킹쿠스 가쿠스 다음에 나온 거죠. 아이고, 명차입니다. 야, V8 5000cc입니다. 네, 뭐 그렇다. 자, LS600H 핑크. 아, 이거 핑크에 멋있어. 핑크 다 해, 핑크. 야, 씨, 높다, 이거. 응? 겨우 들어간다. 아, 이게 에어서스. 그렇지. 아, 오, 야, 이거, 예. 좋아, 와이드 바디. 그리고 이제, 어우.
닛산 페어레이디 Z30이 90년식. 아, 타르가처럼 탑 이렇게 딱. 아까 이거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페어레이디 공정한 숙녀 Z 2K 바디에서 또 청주에 있는 유명한 바디샵인데 진짜 오지게 풀 롤바를 지져놨습니다. 차가 뒤집혀도 안전할 것 같다. 확신한다. 자, M3 F바디 2015년식 에이드로 카본 킷에다가 올린즈 로드 앤트랙 2012년식 3.8 워크의 메이스터 M1입니다. 지면과 일체화된 지열을 그대로 흡수하는 세팅. 드리프트 하든가 뒤지든가 오버핸드 쳐놓으셨고 차주 이름은 공개해도 되겠지. 서준호. 네, 혈액형 A형. 와, 힘들다. 야, 장례식 때도 이렇게 단정한 차를 타고 가야 뒤에 이 머플러 그냥 어? 야, 산발이 그냥 삼치기. 아, 야, 트리니티 포스 거꾸로 뒤집어 놨다. 와, 휠러트 아주 죽이네. 멋지다. 어, 야. 330i 2017년식 330의 끝물이네요. 네, 배기도 해놨고 본넷이 전동 덕트입니다. 야, 이거는 한번 보면은 까먹을 수가 없는 차다. 멋있다. 네. 자, 이 차는 다른 미디어에서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었고 스튜디오 예. 리운 윤호식 예.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차 바디킷은 어디서 만든 건가요? 완전 게러지를 일단은 임대를 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야, 뭐 또 여기서 또 추가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새로운 차를 사가지고 새 도화지에다 만든다. 또 하나의 바람이라면 네. 어떤 차? 꿈꾸고 있는 건 있어요. 어떤 거요? 제네시스 쿠페를 그란투리스모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실사판으로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어, 너무 멋집니다. 나중에 또 같이 한번 이제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린모터테인먼트의 이창우라고 합니다. 자, 제가 성공하면 그린모터테인먼트와 함께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문화를 좀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튜닝 문화 그리고 모터스포츠까지 다양한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랩핑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비아 99년식입니다. 자, 토메이 2.2 단조 컴플리트 킥. 일단 최소한 2-3천 그냥 때려 박았다. 그리고 370Z의 수동 미션을 교접해서 스왑을 해놨습니다. 차는 본넷을 까서 나 이렇게 만들었다. 자랑스럽게 까보일 수 있는 이런 프라이드. 저 여자 모델 막 사진 막 이렇게 사다리 끌고 와가지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 좋다. 아, 방향을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고 신사용님이 지금 다이를 이제 해보는 자 네오테크 전시장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야, 딱 좋네. 이거 번호판 가려놔가지고 차주분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번쩍번쩍합니다. 살 다 쓸면은 그냥 때 잘 밀릴 것 같아. 마스터스 바즈. 와, 그리고 이거 황토 이거 그냥 주차하는 거 라니게이드. 아, 버스, 아, 포지드 카본, 오, 라쿠스, 오, 트윈 터보, 그, 과급, K5 DL, 인스타그램, 에, 친구 추가, 오, 옛날 BMW C8 거, 태규차 같아, 태규. 야, 랩핑, 타이니보, 에, 평범스러운 것 같지만, 프론트 립 보니까 이제 차쟁이 맞고요. 소나타! 어디서 왔어요? 대전에서요. 충남 대전 한밭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집에 가세요? 아, 길바닥에서 저 차 소개.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니, 복 받으세요. 제발. 와우, 스트랩바 노란색. 와우. 전 차주분이 하신 거예요. 2개월 폐차를 1년 차였거든요. 본인은 지금 뭐 했어요, 이 차에다가? 이 차에다가 한 그런 건 필정도. 잘했어요. 돈 쓰지 말고 그냥 근데 직업이 정비사예요. 정비사. 예. 자동차? 예.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자동차는 그냥 가꾸면 깨끗해져요. 섹스라고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자동차는 섹스. 달려주세요. 할 말 있죠? 할 말 있죠? 사진 찍어, 빨리 찍어, 사진 찍자. 찍자. 아, 감사합니다.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 즐기다 가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튜버 3명만 얘기해주세요. 세계 최고의 유튜버. 신사용 데저트 이글 정비 박스. 세계 최고의 유튜버 라진성님 여기 계시군요.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뭐 영상 찍고 계십니까? 언제? 예, 지금 뭐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돌아가고 있어요?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지금 왔습니다, 형님. 아, 지금 네. 제가 형 맞나요? 맞아요. 예?
근데 결혼을 네. 왜 스몰 웨딩으로 해서 왜 저 연락 안 했어요? 아 결혼은 그냥 미친 짓이기 때문에 스몰 바리로 했습니다 형님. 근데 대가리 안 썼는데 너무 지금 푹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네. 5월 11일에 가는데 네. 당신이 나는 안 불렀으니까 나는 당신 불러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럼 불러주시면 전 가죠 형님. 아 진짜? 오, 형님 그 처음 인사 아니면 갔다 오신 거예요 형님? 결혼 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아 굉장히 그 늙었습니다. 해보세요. 예. 아 늙었다. 예, 굉장히 즐겁습니다. 2세는 언제? 라진성 2는 아 라진성 2세는 그 좀 빡셉니다. 좀 고려를 잘 해봐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거 뭐 아, 예. 정상이죠 이거 기능? 예, 아 병신 아닙니다 형님. 아 예. 예, 괜찮습니다. 아직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안에 뭐 아, 있을 것 같아요? 개판인데. 아 개판이고 그 들어가면은 뭐 짜스다시는 뭐 차들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이 네오테크 사장님이에요. 아 네오테크 형님. 여기 보스몹이니까 공략하시고. 아 보스몹. 네 예. 알겠습니다 형님. 자 그리고 요새 먹고 살만한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은 좀 뭐 항상 뭐 어려운데 열심히 하죠 뭐 열심히 아, 살아야죠. 예. 이렇게 그 선글라스 좋은 것도 끼려면 예. 열심히 하죠. 할부 와 면상 할부, 좋다. 할부 6개월이어서 할부 이렇게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예. 또 저기 예. 그때 뵙고 섹스. 아 야, 이런 말 하나. 예? 예? 아 예. 예. 잘 모시고 예 고마워요. 너무 당황스럽다. 예. 예. 아니 저희 인사말이 섹스나 예. 제일 아,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채널이라. 안에 뭐 컨텐츠 있습니까? 형님? 안에 그냥 개판이죠. 차 그냥 쓰레기 양칼. 아, 쓰레기 양칼하냐? 신세계 정신새끼. 와 여기 그냥 GTA 할 때 이런 거 보면은 점프대 탁 날라가가지고 탁. 선생님 미스 옷가 아닙니까? 예 가류 몇 년식이요? 06이기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이거 타고 다니면은? 아 신기해 보죠 그냥 뭐냐고 일단 반응 네, 물어볼 것 같고 어 얼마냐고 물어보고 부자입니까? 아니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이거 왜 네, 어때요 이거? 방식 좀 옮기려고요 아 옮기려고요? 네. 자 센터 스턴디 세우셨고 예 한번 감아봐도 돼요? 어 감아봐도 돼요 아 리스폰스 질이고요 이거 산 이유는? 왜 샀어요? 이뻤어요. 야 여기 보십시오. 매니폴드 네 발로 쳐 나오고 있습니다. 97년식. 몇 살입니까? 올해 26이고 저랑 같습니다. 이거. 아 나이가 같다. 네. 좀 최신형 기종도 탈 수 있는데 요런 이제 썩 차를 전전하는 이유는 아니면 그냥 일부러 나는 썩 차를 난 좋아한다. 병입니다. 아, 만약에 내가 돈 존나 많다. 그러면 예. 차랑 바이크 뭐 사고 싶어요? 아 이거 애매한데. 예, 무한대로 있다. 무한대로 있다. 뭐, 그러면 저는 차를 사겠습니다. 차도 썩 차 좋아해가지고. 아. 닛산에 옛날 280Z라고 있어요. 네. 무슨 동호회 이름 뭐예요? 네, 그 올드바이크 매니아라고 올밤에 좋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께 한마디 썩차는? 썩차는 사지 마라 썩차는 병입니다 타지 마십시오 아 유명한 사람 만났다 유명한 사람 유명한 자기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네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고 저도 뭐 간략하게 뭐 인터뷰를 해봤는데 미친놈들이죠 반 정도는 진짜 그냥 일요일 이 시간에 다 늦잠 자고 싶을 텐데 여기 서울 경기권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 근데 진짜 전국 각지에서 뭐 강원도 서울 뭐 김천 입구까지 왔더라고 솔직히 이거 네오테크 말고 없잖아요 예, 차에 미친놈 너무 좋아하고요 미친년이 좀 더 늘어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친년의 비율이 아직은 그래도 1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진짜 자동차에 대한 인식 진짜 많이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자동차를 좋아하고 뭐 튜닝을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진짜 여기서는 다른 뭐 카밋이나 이런 자동차 모임들과 달리 모터스포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드리프트, 짐카나 이런 것도 뭐 일반인이 쉽게 타이어 비명 지르는 거를 보는 것조차도 힘든데 여기서는 되게 쉽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또 이제 동승하면서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차 중에 뭐가 제일 멋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역시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역시 뭐 브랜뉴레이싱의 GT카 슈퍼 6000 아... 슈퍼레이스에 출전하는 스토카들입니다 이런 차들은 정말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차들이에요 사실상 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거죠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세팅할 수 있는 능력 뭐 외국에서 뭐 엔지니어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팀의 기술력을 어이구 일로 와요 자기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2학년 북평 초등학교에서 사는 정태빈이라고 합니다 데저트 이글 알아요? 데저트 이글? 몰라요 고맙습니다 네. 네. 어린이와 디스백 일로와 디스백 자 디스백 대표로 자 조선구 저희 대표는 저희 조선병은 저기 조선구상 없기 때문에 자 일로와 이제 디스백에서 가져온 차 우리 한번 소개 한번 네. 네. 와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이거 한 대죠 유일하게 한 대 그렇죠 뭐 이것도 뭐 주면은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지만 그렇죠 감사합니다인데 얘는 이건 미친 거야 한 대 일본에도 몇 대 없어요 그쵸. 이거는 맞죠 예. 자 오늘 디스백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요새 좀 다사다난했잖아요 다사다난해서 잘 살아있다 정도?
5N 드리프트 스펙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지금 유튜버나 뭐 이런 데 공식 기록으로 나온 5N 중에서 번호판 달린 거 중에 제일 빠른 차. 아, 네. 하드웨어적으로는 순정과 무엇이 바뀌었나요? 서스 타이어 끝. 그냥 짜세 차. 3호소 네. 1111. 야, 이거 번호 이거 심 이거 하이브리드. 여기는 디스펙은 차들 번호판이 왜 이렇게 있다고요? 시청자들께 개소리 한마디 해주세요. 참겠습니다. 지금 이거 저 위에 자막 할 말을 이름 점점점 M1000RR 최강의 고성능 레플리카. 안녕하세요. 유튜브 데저트 이글 채널의 데저트 이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앉아보시고 감아보시고 어떠세요? 생각보다 무서운데 재밌어요. 아, 이거 저렴한 친환경 오토바이인데 하나 네. 어떻게 ISO 있으시죠? 아니요, 저 아직 없어요. 없으세요? 네. 이거 되게 저렴한 고성능 친환경 자동차거든요. 네. 어떻게 한번 구매하시는 게 어떠신지. 아, 저 아직 학생이라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요, 대구에서 왔고요. 지금 현재 대구 지면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네. 5학년? 대구. 그럼 몇 년에 태어났어요? 13년도요. 2013년? 데저트 이글이 군대에 있을 때 나는 30살에 군대를 갔다. 그래. 3점 몇 살 같아? 20. 멋지네요. 에이드로 소카는 아예 잔디밭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카본인데 카본인 부분은 일부만 노출해 놨고요. 실물로 보니까 아주 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CN 모터스라고 아주 또 우리 중량급 유튜버들 오지게 선전하는 저희한테는 아직 예. 친구가 팬이에요. 아, 오세요. 아, 우리 공식 비디오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서울 인천에서 왔어요. 서울 인천 네. 부평 미추홀. 요새 전세 사기가 좀 심하다는데 그냥 전세 사기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다행히도. 안 당했어요. 지금 월세가 작아요. 네, 전세입니다. 사기 안 당해서 너무. 자, 데저트 이글 팬 실제로 왔습니까? 그냥 한 소리 아니고요. 네. 구독자. 아, 진짜요? 자, 자동차 좋아하는 네. 남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그 시청자분들께 자, 솔로 천국 커플 지역 한 번만 해주세요. 솔로 천국.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경주에서 왔습니다. 경주에서? 친구? 아니요, 동생. 동생? 비슷하게 생겼네.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악수해봐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화해하고 여야가 갈등을 하지 말고 이제 총선도 있는데 그만 싸워 국회의원 개. 피터킴님 우리 채널에 한마디. 헬로. 짧게 인사 그냥 뭐 짧게 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정 똑같아요. 예. 자, 이분은 컨셉이 독특합니다. 예. 자, 전자발찌 없죠? 없어요. 네, 전자발찌 없고요. 네. 지금 본인은 네. 지금 이걸 하면서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사진도 찍히나요 지금? 이제 눈알이 살짝 보이네. 대가리 1초만 보시면 안 돼요? 대가리 그 눈깔만. 잠깐만, 자, 3, 2, 1. 데저트 이글 파이팅! 그리고 픽 플러스랑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이분의 악플 때문에 지금 법적 그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쌍판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자, 저한테 지금 740일째 매일 불운 기원 저주 카톡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악플을 이게 다신 거에 대해서 저는 고소는 하지 않을 건데 대신 초상권을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제가 데저트 이글 욕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이씨, 45세까지만 유병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길게 안 산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울산에서 왔어요. 울산에서. 남자친구 분이신가요? 아니요, 일행이에요. 지금 솔로입니까 본인은? 네. 자, 이 행사는 왜 오셨습니까? 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본인의 어떤 차량의 그 지향하는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뭐 깔끔하고 뭐 이렇게 차종으로 얘기하신다면? 수프라 같아요. 수프라? 아, 혹시 그 수동변속기 운전이나 아까 저기 쇼런의 드리프트 같은 것도 관심 있으세요? 네. 실례지만 나이가 20대? 아니요, 30. 30대. 아, 그러면 1995년생. 네, 맞아요. 네, 자유 발언 해주십시오. 제 욕해도 되고요.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아반떼, 파이팅. 오늘 또 행사 어떻게 오셨는지. 차를 전시하고 서여놓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전화해가지고 네오텍 쪽에다 저 드리프트 쇼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시라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또 드리프트 쇼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이 사람 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멀잖아. 네. 이 먼데까지
그 많이들 오신 게 일단 신기했고 PA에서 보던 손님들도 여기서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나는 여기에서 안에 둘러보고 밖에를 돌아다니고 싶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밖에도 저 멀리까지 그 있잖아요 주차장에 차들이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퍼포먼스 블루가 껴있어 눈에 딱 띄잖아 아 저기까지 다 서 있구나 이게 이 안에 전시를 못했을 뿐이지 여기 들어와도 손색이 없을 차들도 밖에 많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이거 매년이든 뭐 더 짧은 주기로든 행사를 네오텍 쪽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주시니까 예. 다음번에 내년이든 언제든 한다고 하면 이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 이거 100% 더 커질 것 같아요 맞아요 PA에 평일에 많이 놀러와주세요 평일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PA에 평일에 와라 전세 내라 차 저기 그 뒤에 그 포토존 깔고 고양이 많아요 8마리 이 차가 1등 했습니다 1등 1등 자주 본인이 1등 할 줄 알았나요? 아니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인구 소멸 지방이 존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또 네오테크 덕분에 김천이 좀 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행사 아니었으면 김천에 들릴 일이 많지는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인데 뭐 이렇게 전국에서 볼거리들 그리고 경남권 뭐 전남권 전라도 충청도에서는 워낙 접근하기 좋으니까 이런 행사가 계속 흥하면서 자주 개최되면 좋겠고 또 네오테크 아까 대표님이 처음에 조그만한 이벤트도 많이 기획하고 있다 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전시한 차들을 좀 깔아놨지만 둘러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그냥 그냥 자동차 세워놓고서 막 모델들 있고 이런 뻔한 행사가 아니라 쇼런도 할 수 있고 진짜 자동차를 움직여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 소통하고 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도 소통할 수 있고 악수하고 만지고 신체 접촉하고 호응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곁땀 나기 시작해가지고 겨드랑이 난 말리러 가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좀 욕보셨는데 예, 네. 고생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안 찍혀? 이 빨간 얼굴이 카메라에? 원래 빨갛던데 퇴장 15분 전인데 무사고인가요 현재? 네 인명사고 사망 0 부상 0 대물 0 대물 0 좋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드리고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페스티벌 하면 많은 분들이 와준다고 한 걸 검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화이팅. 고마워 짱짱맨. 네오테크 짱짱맨. 네오테크 짱짱맨. 또 우랄 탁송, 오토바이 탁송. 또 원래 또 예술 감독님이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녕하세요. 주말에 또 시원하게 또 오늘 또 구경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우 여기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네, 신기한 것도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가. 조심히 가. 네. 가지고 이거 이병석은 뭐. 예. 고창석이다. 씨. 고창석, 고창석. 고창석, 고창석님 아니세요? 씨. 이분 누군지 아시죠? 아니, 아세요. 연예인. 예. 사다리차. 사다리차. 영상 저 봤습니다. 남편 같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분 그 얼평 좀 해주세요. 잘생긴 사람 싫어하잖아요. 저 되게 멋있네요. 여기서 지금 제일 잘생겼어요. 예. 네. 이거 긴장한 거 아니시죠? 그럼요. 오리지널 일어난 그 상태로 왔어요. 얘 나이 알아? 몰라. 그냥 사다리차 그 영상 보고 내가 너무 좋아해. 얘 95야. 그러면 내가 8호니까 10살 어르신이야? 정답? 맞고 지리지. 아니, 뭐, 이대로 쭉 가면 되죠, 뭐. 뭐, 그렇잖아. 고등학교 좀 내려 그래. 아니, 그냥 쭉 가면 되죠. 오케이. 보이프렌드? 와우. 타봐. 같이. 같이.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서울에서. 우리도 서울 사람. 네. 아우 고맙습니다. 예. 네. 어우 아름다우시네요. 예. 네. 예. 네. 어우 아름다우시네요. 예. 네. 예. 네. 할 수 없어? 못 일어나. 못 일어나? 일어나. 할 수 있어.